원래 이름이 케냐산이 아니고 네. 키리냐가였어요. 키리냐가. 키리냐가. 네, 키리냐가.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 산 이름이 뭐야? 키리냐가. 어, 케냐. 그래서 케냐가 됐습니다. 전 세계 지명 중에 한 20%는 몰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몰라.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현지 말로 몰라 이러면 그 몰라가 그냥 그 말이 되는 거야. 지구본 연구소 외전 세계는 넓고 갈 일은 없다.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일이 없지. 네? 갈 일이 없어. 갈 일이 없죠. 예,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죠. 예,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아, 정말 세계는 참 넓은데 아마 과거 같았으면 그래도 혹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아마 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서 특별히 더 가기 어려운 나라들 어차피 못 갈 거면 좀 먼 나라들 한번 가보면 어떨까. 아니 그 뉴스 못 봤어요? 어떤 거죠? 싱가포르 에어라인하고 네. 일본의 올레이션 올 뭐 아나라고 있죠? ANA라고. 네. 거기 그냥 떴다가 내리는 그 여행 상품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아. 공항에서 떴다가 그냥 다시 그 공항으로 와요. 실제로 여행 가는 잘 팔린대요. 얼마나 가고 싶으면. 아 그래요? 기내식 싱가포르 에어라인 쭉 2시간 돌다가 아, 너무 착륙. 네?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우리의 욕망은 크나 아, 하지만 뭐 할 수 없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미치지 마시라고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케냐 혹시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아마 못 가본 분들이 100이면 99분은 되지 않으실까 싶은데 네. 그래서 케냐의 생생한 느낌을 그대로 전해드릴 수 있는 분을 저희가 급섭외를 해서 네.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죠. 혹시 유튜브에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못 보셨을 가능성이 역시 마찬가지로 100분 중 99분일 네. 가능성이 높은 유튜브 채널 송태의 진짜 아프리카 운영하고 계신 송태진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태진입니다. 네. 지금 아프리카에서 방금 오신 거죠? 네. 아, 옷도 못 갈아입고 오셨네요. 자가격리 끝났죠, 자가격리. 예, 네, 자가격리 끝났습니다. 음성 나왔죠? 네네. 네. 음성 나왔죠. 네. 송태진 작가님과 함께 이제 케냐 얘기를 좀 할 텐데 송태진 작가님은 케냐에서 꽤 계셨던 거죠? 잠깐 뭐 여행 갔다 오신 정도가 아니고 예 제가 현지에서 네. 일을 하면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있었고요 그 전에도 또 봉사활동 하면서 1년 동안 거주했었습니다 근데 양력을 보니까 네. 케냐 현지 TV 방송국 제작팀장을 했다는데 네. 이게 현지 한인 방송이 현지 케냐 사람들을 위한 방송국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취직을 했어요? 어떻게 제작팀장을 해요 거기서? 제가 아프리카에 예전에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네. 2008년에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딱 맞더라고요 아프리카가 되게 저한테 좋았습니다 느낌이 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 아프리카에서 지낼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방송 일을 하면은 아프리카에 갈 일이 많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방송 일을 제가 공부하다가 너무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현지 방송국에 제작 팀장까지 하시고 네네. 그러면 케냐 방송 프로그램도 많이 만드셨겠네요, 그죠? 예, 제작을 많이 했었죠. 현지인들이 주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사실 뉴스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뉴스를 제일 좋아해요? 네, 뉴스를 드라마 보듯이 봐요. 정치인들이 자기 그 팬덤 같은 게 되게 강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오늘 뭐 했나 그런 걸 보는 걸 드라마처럼 되게 재밌게 봅니다. 뉴스의 형식은 우리 뉴스랑 비슷한데도 예, 네,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지하는 저 정치인이 정말 네. 코미디스러워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약간 스타 같은 느낌인가? 거기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쇼맨십이 되게 강해요. 정치인들이 아, 정치인분들이 예, 정치인들이 쇼맨십이 강하고 말을 되게 잘해요. 우리나라는 막 연설 같은 거 하면 사실 별로 재미가 없는데 네. 거긴 연설을 되게 잘합니다. 재밌게. 네. 아, 연습 많이 하는 모양이네요. 네, 다들 그 말발이 대단하세요. 진짜 우리도 연습 좀 하자 정말. 그 정치인들 찍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편집돼야 되고. 예. 전화 안 와요? 나 왜 이렇게 잡아놨어? 아, 근데 프로라 그래. 되게 막 오히려 네. 그런 쪽으로 별로 터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심각하게. 코미디언도 맨날 정치인들 욕하면서 이렇게 개그하고 아 그럼 괜찮아요? 네 재밌습니다 일단 케냐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건 케냐 AA 그 커피 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뭐 마라톤 예? 마라톤 케냐 분들이 아 참 잘하시고 마라톤 잘하시고 마라톤하고 그 중장거리 끝내주지 그렇죠 케냐가 마라톤 정말 잘하죠 네 메달도 막 다 휩쓸고 그래요? 마라톤을 특별히 네. 잘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쪽에서 훈련하시는 한국 선수들하고도 제가 만나보고 또 직접 그 마라토너들도 이제 만나보고 했었는데 네 그 사람들 마인드에서 찾더라고요 마인드? 네 그 사람들 정신? 자세?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거기가 네. 고산지대고 폐활량도 좋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네, 그것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다른 나라에도 얼마든지 비슷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인드에서 찾더라고요. 되게 순수하게 달리는 그렇지. 거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디 마라톤 소속이 네. 되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월급 같은 게 없으니까 무조건 상을 타야지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프라이즈 머니로 생계를.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온 걸, 모든 걸 걸고 달리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기야 고원지대에서 잘 뛰면 볼리비아 이런 데는 뭐 왜 못해. 네. 페루. 아 그래요? 다른 대안이 없음에 따른 헝그리 정신. 네. 야. 그리고 또 앞서 나가는 그 선배 마라토너들이 후배들을 네. 잘 땡겨줍니다.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키워주고 네. 그런 문화가 있어요. 케냐 근데 전체도 높아요? 예, 지대가 나이로비가 수도인데요. 네. 수도 나이로비는 한 1600m, 1700m 그 평균이? 정도 이제 높기 때문에 전혀 덥지도 않고 날씨 아주 끝내줍니다. 예, 딱 요즘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못, 못 가봤어. 365일이 예, 가장 더워봤자 네. 뭐 25도, 30도를 안 넘어가고 추울 때는요. 가장 추워봤자 뭐 12도, 13도. 제가 사실 그 나이로비 갔다가 케냐 가셨었잖아요. 나이로비는 왜 가셨어요? 출장 갔죠. 아, 근데 증권사 네? 이런 데서 나이로비에 출장 갈 일은 왜 생겨요? 아, 아프리카 국채 투자하려고 갔었죠. 아, 나이로비 국채. 네.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케냐가 그래도 꽤 힘 있고 좀 그래도 잘 사는 나라죠? 선진국이죠. 선진국 아프리카에서. 예, 케냐가 그래도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경제 성장률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는 대체로 뭐 좀 힘 있는 나라가 이집트 북쪽엔 그럴 거고 네. 남아공 이제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나 예, 케냐. 그리고 케냐. 요 정도 나라들. 예. 근데 잘 사는 나라에서 마라토너들은 왜 그렇게 헝그리해? 우리 찐 아프리카맨. 아, 우리 송태진 작가님과 함께 그러면 케냐 이야기 한번 슬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케냐에 어떤 이야기부터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지실까요? 저는 이제 유튜브는 보긴 봤어요. 몇 개를 봤는데 음식 같은 것도 굉장히 독특한 게 많더라고요. 당연히 네. 그렇겠습니다만 어떤 얘기가 좀 많이 재미있을까요? 동물의 왕국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유명하게 나오는 곳이 세렝게티, 네. 마사이마라 이제 이런 데가 나오는데 아 그거 어디서 들었는데 그 케냐 아니고 어디입니까? 그 탄자니아. 탄자니아. 네. 예. 탄자니아 건데 케냐가 맨날 뺏어간다고. 옆에 붙어 있잖아. 예. 예. 그죠? 맞습니다. 그게 붙어 있거든요. 그 예. 초원이 이렇게 넓은 초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그 초원에서 케냐 쪽은 마사이마라라고 하고 네. 또 탄자니아 쪽은 세렝게티라고 부르고 그렇습니다. 제가 마사이마라는 가봤죠. 그럼 거기서 직접 막 이게 사자랑 길 뭐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럼요. 차 타고 다니면 사방에 네. 동물들이 진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 야생성이 진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정말 문제가 생길 때는 개입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그냥 두는. 그걸 이렇게 정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어지간하면은 야생으로 이제 살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마사이마라 취재하러 이제 다니곤 하는데요. 네. 빅5라고 해가지고 가장 아, 큰 빅5. 동물들 이제 사자, 표범, 버팔로, 이제 코끼리 이렇게 하는데 네. 그 동물들을 한번 싹 보고 오면은 야 내가 잘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에버랜드 빅5. 그런 게 다 지폐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케냐 지폐 동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빅5 네. 위주로 들어가 있죠. 예, 비자에도 프린트되어 있고요. 네. 동물을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아 근데 밀렵이 많지 않나? 그래서 문제예요. 정부에서 아주 강경하게 네. 대응을 하고 있어요. 특히 코끼리 상아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밀렵꾼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상아를 압수해가지고 엄청 수억 원어치의 상아를 그냥 다 불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아 불태워버려요? 네. 아예 시도를 못하도록. 그래야지. 네. 아. 근데 뭐 누가 그렇게 상아는 사는 거예요 도대체? 안타깝게도 주로 동양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도장부터 상아 도장 없애야 돼요. 네. 아직도 있어요 그거? 아니 그래도 좀 힘께나 쓴다는 사람 다 옛날에 상아 도장. 아 응? 맞아요. 그 상아로 만들어서 아니, 그리고 거예요. 옛날에 신입사원 들어가면 네. 상아 도장 하나 파주는 게 그 또 관례였어. 와, 도장 잘 찍어라. 아, 또 도장 좋아요. 뭐 돈 잘 번다 이런 생각도 있어갖고 그 나라 국민분들은 대체로 좀
낙천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좀 예, 무섭나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네. 되게 낙천적인 기질이 있으세요. 우리 유명한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예. 옛날에 라이언 킹에 나왔던. 네, 라이언 킹에도 나오는데 네. 하쿠나 마타타 이제 노래도 되게 유명한데 하쿠나가 현지 스와힐리어로 네. 없다. 없다? 예. 그리고 마타타가 문제. 그래서 문제 없다. 문제 없다. No problem. 네. No problem. 딱 그겁니다. 아,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 이분들이 되게 문제라고 해야 되고 기분 나빠할 법한데도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교통 하쿠나 마타타에 설마 사자랑 부딪혔죠? 아니요. 사자랑 부딪히지는 못했고요. 이제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 제가 옆구리를 박아버렸어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네. 그때 운전할 때 얼마 안 됐었는데 네. 케냐는 차선이 한국이랑 다르거든요. 영국식이죠, 영국식. 네. 우리나라랑 반대입니다. 아,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이제 해롱해롱 하다가 또 그 회전교차로가 많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또 한국엔 별로 없어서 제가 어색하게 운전하다가 이제 도는 차를 제가 옆에서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제 제 잘못인데 아,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지 그거는. 근데요?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제 어봉봉봉 진짜 그랬습니다. 그 차가 네. 랜드크루저였거든요. 엄청 또, 비싼 거 아니에요? 네, 토요타 랜드크루저여가지고 큰일 났다 어떡하냐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까 그 운전사가 나와가지고 제 어깨를 툭툭 쳐주더니 하쿠나마 다 하더라고요. 네, 괜찮다. 아, 내가 도와줄게. 문제가 일어난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근데 또 더 재밌는 게 제가 그렇게 차 사고 나서 길을 막고 있으니까 옆에서 차들이 저희 차를 피하다가 자기들끼리 박아버렸어요. 저희 차를 피하다가. 근데 저는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이제 그때 보고 있었는데 미안하지. 두 운전사가 나와가지고 치고받고 이제 뒷목 잡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딱 껴안고 악수 한번 하고 괜찮냐? 괜찮다. 아유 왜 운전 그렇게 했어? 깍깍깍 웃으면서 그 사고를 처리를 하더라고요. 뭐 보험 부르고 이런 거 없고요? 아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아, 서로 근데 돈 오가고 수리는 해주는데 네, 일단 싸우지 않고 즐겁게 그 해결을 하더라고요. 너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건 참 좋다. 우리도 요즘 슬슬 그렇게 해요. 다친 적 없으면 보험 차 부르겠습니다. 네. 뭐 하고 뭐 서로 어지간하면 네. 화를 내지 않는 분위기고 만약에 누구 앞에서 막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대놓고 화를 내면 굉장히 그 자기가 명예 훼손을 입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에 그럼 화를 내요? 거기 분들은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건 괜찮다는 거죠? 시간 약속 문제 없죠. 아, 그럼 그냥 네. 오케이고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건 뭐 웬만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아무래도 화를 낼 때는 자기 자존심에 관련된 거 네. 자기 부족 사회 그런 그래요? 쪽에 관련된 거 가족에 관련된 거 그런 건 좀 이제 민감할 수 있죠. 네. 네. 케냐가 큰 나라죠. 그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나요 인구가? 예,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5천만 명 얼마 전에 넘어섰고요. 예.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또 젊은이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30대 이하 인구가 70%라고 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그 종교가 뭐죠? 무슬림이 많으세요? 아니면 기독교죠? 기독교 네, 많아요? 영국 영향을 받아서 거의 이제 기독교가 한 80%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이슬람교를 믿는 분들이 이제 해안 쪽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거긴 예전부터 아랍 사람들이 와서 살고 했었기 때문에 네. 이슬람 문화권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장 분들이 막 창 같은 거 이렇게 막 뛰시고 이런 이제 모습은 알고 보니 케냐 같은 데서도 저 우리나라 민속촌 같은 그런 데가 있어서 그런 데서 찍어오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실제로 우리가 마사이족 그거 가면 투어 코스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가서 우리 그러니까 나이로비 가면은 네. 서울이에요 서울.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인터넷 하시고 뭐 이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뭐가 팩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실제로 깊은 산 속이나 저 멀리 가면 지금도 그런 형태로 예 지금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수가 적고 우리나라 지리산 청학동 예 사실 어느 정도는 촬영하러 가는 데는 세트로 일부러 좀 꾸며놓은 데도 많고요. 아 그렇죠. 그런 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직까지 그렇게 자기 문화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외부에 열려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촬영까지 할 정도면은 다 이렇게 갇혀있고 저도 취재하러 가본 적도 있고 한데요. 네. 아, 그럼 거기도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그냥 우리나라랑 뭐 아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 볼 수 있는데 네. 지방으로 갈수록 사실 많이 낙후되어 있기는 하죠. 네, 도시랑 시골의 차이가 많이 나고 여전히 전기 안 들어오는데 뭐 물 안 들어오는데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발전이 필요하죠. 나이로비는 지하철 있어요? 아, 나이로비 지하철이 없어요. 주로 버스로 다니는데 네. 대중교통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아, 위험하고 네. 노선이 엉망이에요. 아, 참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국에 제가 8월 5일날 들어왔습니다. 아, 그럼 거기는 그 코로나가 혹시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케냐 코로나가 네. 한 3만 명 넘어섰다 그렇게 확진자가 그렇게 되고요. 네. 정부에서 되게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요. 아, 정부에서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네. 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이 20만 원. 벌금이 20만 소득 원인데 소득 수준 대비해서는 굉장히 비싼 거다. 거의 월급 수준입니다. 아, 그 나라 월급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마스크를 다 가지고 있고 착용을 하고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이 경제가 안 좋아진 거는 다시 살릴 수 있는데 네.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 야. 이분이 아주 딱 마음을 정하고 이제 코로나랑 멋진데? 진지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아프리카도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군요. 예. 아프리카는 정말 심각해요. 왜냐면 안 그래도 다른 병도 많았거든요. 네. 안 그래도 말라리아, 뭐 결핵 이런 네. 거 병 에이즈 많았는데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사람들이 좀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케냐는 영국 식민지였는데 언제 독립을 했나요? 1963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네. 독립을 하기 전에 네. 무장 투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독립군처럼 네, 네. 그 원래는 케냐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케냐 사람을 대할 때 되게 말 잘 듣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 잘 듣는 네. 사람들? 왜냐하면 옆에 있는 탄자니아 같은 데서는 네. 큰 전투 같은 게 일어났었고 독립운동? 네. 네. 그랬었는데 케냐는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고분고분 말 잘 듣고 그랬었다. 옛날에 그 유명한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무대가 케냐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 케냐 사람들 고분고분 잘 하는 모습이 순종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네. 외국에 나가보니까 자기들이 되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백인들이 굉장히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서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고 이 사람들도 막 겁에 질려서 네. 벌벌 떨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사람들이 보면서 또 그 참전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네. 대접을 못 받았어요. 군인으로서 참전하면 자기들에게 좀 더 이렇게 혜택을 주고 네. 이런 자치권을 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으로 싸우기 시작한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영국이 아주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때 독립운동을. 그래요. 그 케냐란 이름은 혹시 뭐 뜻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뭐지 뭐 지명 이름이고 뭐 이래요? 케냐가 케냐 산이 있습니다. 아, 케냐 산이 네, 있어요? 케냐 중앙에 되게 신성한 산이에요. 그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그 나라의 이제 옛날 전통 설화에 의하면은 네? 신이 살고 있다. 은가이라는 신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은가이가 최초의 인간을 거기서 이제 만들었다. 이제 이런 설화가 있는 그 신성한 산인데 네. 5000m가 넘는 5000m? 예. 5000m가 넘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킬리만자로 다음이에요. 네, 첫 번째가 킬리만자로고요. 두 번째가 케냐 산이에요. 네, 다 내려와도 해발 한 1800이라면서요. 네, 이제 그 약간 좀 키노핑크 도시는 산이지. 아,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산이 되게 화산인데 네. 사화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지가 쫙 있는데 얘 혼자 볼록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도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그 산이 원래 이름이 케냐 산이 아니고 네? 키리냐가였어요. 키리 키리냐가 키리냐가 네, 키리냐가 키리냐가 기쿠유 사람 그 케냐의 가장 많은 인구에 차지하는 기쿠유 네. 사람들이 키리냐가라고 부르는데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 산 이름이 뭐야 키리냐가 케냐 그래서 케냐가 됐습니다. 그런 일은 참 많은 거야. 전 세계에 진짜 많은 거야. 캥거루 같은 거구나. 예, 좀 애매하게 이제 들어가지고 그걸 쓰다 보니까 이 산 이름은 케냐라고 한다. 이 지역을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 산 이름 있잖아. 그거 따서 해. 케냐라고 하지 뭐. 그래서 케냐가 됐습니다.
전 세계 지명 중에 한 20%는 몰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몰라. 왜냐면 뭐라고 얘기하면 현지 말로 몰라 이러면 그 몰라가 그냥 그 말이 되는 거야. 캥거루가 약간 그거 아닙니까? 캥거루. 예. 유카탄 반도도 아마 비슷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그런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나라 몰라. 예, 몰라 이러면 그게 지명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 산은 국토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까? 예. 어디에서도 잘 보이는?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가까이 한 수십 킬로 안에서는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날씨가 좋아야 보입니다. 네네. 예. 일단 뭐 우리 송태 작가님은 다 아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학문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는 직접 거기 오래 사셨으니까, 오래 사셨으니까. 그 피부로 접한 얘기를 좀 더. 저분이 아프리카를 사랑해. 사랑. 네. 아프리카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또 누구를요? 와이프. 아내분이 그러면 아프리카 분이세요? 아. 아프리카에서 만난 한국. 아 그래요? 아 진짜 사랑하셨으면 아프리카 분이 나셨어야지. 그런 사람도 없었고요. 저 케냐의 부동산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케냐 아. 부동산이.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예, 비싸요? 많이 올랐습니다. 집 한 채, 예를 들어 좀 그럴 듯한 집 하나, 네. 예를 들어 나이로비에서. 뭐가 재밌잖아. 나이로비에서 살려 그러면 얼마예요, 대충? 구입을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거주하려면은 네. 거기서는 한 월세 한 150만 원? 예, 150만 원. 어느 정도 집이? 괜찮은 아파트 사시면은 그 정도 이제 나오시고요. 방 몇 개? 방 한 세 개, 네 개. 되는 우리로 치면 한 30평 내지는 40평 네, 같아요. 네. 150짜리는 되게 좋은 방입니다. 우리 그 교민들 뭐 이렇게 주재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 그 정도에서 이제 지내시고요. 네네. 아파트에 수영장이랑 뭐 헬스클럽 다 있고 커뮤니티 시설 경비장도 예, 경비들도 엄청 짱짱하게 되는 안전한 곳이 이제 그 정도 되고 네. 현지인들 사는 데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현지인들 거주하는 아파트는 도저히 살 수 없고 그래도 외국인이 거주하는 수준으로 잘 살려면 한 70만 원, 80만 원 이상. 송태님은 얼마 주고 사셨어요? 저는 사옥에 살아가지고요. 네. 돈을 사옥? 안 냈습니다. 네. 어디? 아, 네. 그 나라 방송국 사옥? 네네네. 아, 네. 거기는 세입자는 2년 거주예요? 아니면 2년 더? 아 진짜. 이것만 여쭤봅시다. 이것만.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처음에 들어갈 때 석 달치 월세를 미리 내요. 네. 예,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네. 살다가 이제 주인한테 뭐 몇 달 전에 나 나가고 싶다 하면은 계산해가지고 나가고? 예, 나가고 아, 그렇게 합니다.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서로 잘 얘기를 해야죠. 집주인들이 아. 좀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잘 안 되면 그냥 스테이죠. 협상을 잘 해야 돼요. 거의 세입자들이 질 때가 많아요. 아. 예, 엄청 깐깐하게 다 보기 때문에 또 집주인들이 아. 백인들이나 인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인도? 네. 왜 인도 사람이 거의 많아요? 아, 인도 사람들이 케냐 경제를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아, 있습니다. 아, 인도 예전에 그 식민지 할 때 인도 네.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거든요. 아, 영국에서 아. 이렇게 철도를 깔 때 인도 사람들 노동자들이 많이 왔고 또 그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아, 그러면서 기반을 네. 잡으셨구나.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네. 경공업 같은 거를 인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계약 기간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하려고 하면 정할 수도 있는데 막 우리처럼 있고. 2년이다 이렇게 유동적인 건 아니에요. 네. 주식은 뭡니까? 주로 뭐 드세요? 케냐 분들은? 나는 증권거래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식당 아. 말고 네, 주로 먹는 거는 이제 우갈리라고 해서 네. 옥수수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개서 약간 떡 비슷하게 만들어서 먹는데 아. 그거 이제 밥 같은 거고요. 아. 거기다가 다양한 반찬을 같이 네. 곁들여서 먹습니다. 우갈리 플러스 네. 반찬은 예를 들면 뭐? 케일이라고 하는 그 야채 있죠. 케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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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일을 채 썰어가지고 이제 시금치 같은 거랑 케일 같은 거랑 채 썰어서 이제 볶은 수꾸마라고 한 야채 볶음이 있고요. 또 고기. 고기로 이제 스튜처럼 양고기, 예, 양 염소고기 주로 많이 먹고요. 네. 염소, 양, 아, 소. 염소고기 흑삼겹살. 예, 염소고기, 양고기. 네. 토마토로 이제 양념을 많이 합니다. 아. 토마토 양념에서 소고기 먹고 염소고기 많이 먹고 또 이제 뭐 바베큐 같은 것도 있고요. 좀 짜요? 예, 좀 짜요. 흑삼단탕 같은 거 먹는 거네. 예. 보통 근데 음식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았어요. 아, 우리나라처럼 막 정말 다양한 음식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 끓이고 졸이고 볶고 막 별거 다 했는데 거기는 되게 신선한 그러니까 단순한 음식이 많습니다. 그냥 밭에 가서 살짝 볶고 말고 밭에 가서 그냥 익혀서 바로 먹고
거의 그런 메시드 포테이토 같은 그런 음식이 많아요. 아니 거기 왜 그 저거 있잖아요. 그 야생 동물 그 저기 레스토랑. 아, 그런 데도 있죠. 그 큰데 큰데 아시죠? 나이로비 거기. 유명한 데 있습니다. 아, 거기 이제 야생 동물 레스토랑. 아니, 거기 한번 간 거야. 출장을 갔더니 가이드 아니 현지에서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 케냐마에서만 먹는데 한번 갑시다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농장이 있어요. 제가 간 데는 이제 악어고기 정도 있었는데 타조고기, 악어고기 이제 그렇게 사육이 되는 거거든요. 야생동물은 안 잡아먹거나 못 잡아먹어요? 야생동물은 터치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연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연사 해도 다른 동물들이 먹어야지. 다른 동물들이 아니 이제 밍크고래도 밍크고래도 이렇게 끌려오면은 이게 일부러 끌어온 건지 끌려온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경매하잖아, 경매. 하죠, 하죠. 거기 보면 포항 죽도시장에 딱 해가지고 그렇게 1억 2천만 원 낙찰. 여기엔 좀 드셔보셨는데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셔서 사셔야 되니까 이 방송도 캐나다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먹은 걸로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걸로. 한국 분들 많지는 않죠. 한 대충 몇 분 그 파악되죠, 그건? 네, 그 지금 집계하기로는 한 1,200명 정도 교민이 계신다. 뭐 하세요, 그분들은? 선교사님들이 많으시고요. 네. 또 NGO 쪽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절반쯤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여행이나 뭐 커피 쪽이나 그런 쪽. 커피 무역 같은 거. 네. 사업을 거의 제일 크게 하는 분이 가발 가게, 가발 공장을 하시더라고. 네. 아, 케냐에서 가발 공장. 제가 그때 쭉 비즈니스 보니까 가발 공장이 있고. 아니, 그분들 머리를 직접 이렇게 잘라서? 그 생모 생모 아니고 머리카락을 그 하여튼 그 홀칙이라 그런가? 이게 왜 이렇게 보면은 그 저기 흑인들 주로 쓰는 그 가발이 따로 있어요. 네네. 자메이카인들 왜 그런 거 있잖아. 아, 인조 머리 뭐 이런 거.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붙이는 거 이런 거. 그 공장을 갔는데 나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나이로비에서 나이로비 시내 다운타운에서 한 30분, 20분 예. 차 타고 갔는데 공장 견학을 간 거지. 한국 분이 사장인. 아,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 공장이 이렇게 꽤 커요. 근데 담벼락에 케냐 여자 어린 여자분들이 쭉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길바닥에서. 그래서 왜 저기 사람이 이렇게 한 100명 이상 있어요? 그랬더니 잡을 구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잡을 구하면 뭐 면접을 보든지 해야지 왜 거기 있어요? 그랬더니 그날 결근자가 생기면은 세 명 들어오세요. 그러면 바로 튀어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나와서 대기하는 거야. 맞습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게 상상이 되세요? 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교민 중에 되게 성공하신 사업가께서 운영하시는 아시죠?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 네네네. 네. 되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나이로비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루이루라는 도시인데. 맞아. 그 도시에 이제 직원이 8,000명 가까이 되는 8,000명? 네. 엄청 커요. 그러니까 결근이 한 몇십 명 나오겠네. 그러네. 1%만 결근해도 되게 큰 공장인데 여자분들이 케냐 여자분들이 머리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해요. 네. 머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이거를 자기 머리를 관리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 머리가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요거를 한 이 정도만 짧게 되게 짧게 남겨놔요. 한 길어봐야 10cm 정도 이 정도 남기고 여기다가 이제 가발을 엮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네. 우리는 가발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쓰는 가발은 사실 이제 별로 없고 붙임머리. 붙임머리 아니면 꼬아가지고 머리 스타일을 만드는데 그 스타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아하. 웨이브 준 가발 뭐 이런 게 있어서 딱딱딱 바로 이렇게 엮어서 붙이면 되는 겁니다. 네, 아, 그 사업이 굉장히 거기서 큰 사업이군요. 굉장히 큰 대기업이야. 예. 근데 이 머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가발을 하면은 머리를 감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를 한번 해놓으면은 일주일, 2주일씩 그걸 이제 머리를 안 감고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간지럽기도 하고 해서. 주말에는 빨겠구나. 다시 띄어서 이거 빨아서 다시. 아니 다시 하지는 못해요. 일회용이에요? 예. 네. 일회용이에요? 네, 일회용입니다 가발이. 우와. 그러니까 계속 판매가 되고 계속 생산이 되는 거예요. 진짜 논하는 사업이네. 그 가발이나 레게파마 한 친구들 보면은 레게파마도 머리 감기 힘들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에 저 사업할 때 보면은 우리 종업원 중에도 그런 거 한 친구들이 있었거든. 내가 아씨. 머리 안 감나? 속으로. 이 친구들이 빗 있잖아, 빗. 빗을 콕콕콕콕 이렇게 한다고. 아, 가려우니까? 가려우니까.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죠? 빨대 사장님 잘 계시나 몰라요? 윤 사장님이라고. 빨대 사장님? 스트로. 스트로.
아, 나 패친이야 진짜. 나 지금도 패친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 가이드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빨대 공장을 하더라고. 플라스틱 빨대 있잖아.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빨대 윤 사장님이라고. 아, 빨대 윤. 빨대 윤. 발이 되게 넓으시던데. 그러니까 케냐가 이렇게 지금 말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좀 제조업이 발달된 나라예요. 아. 다른 나라는 이런 공장 자체가 없거든요. 왜 케냐에 모여 있어요? 케냐가 옛날부터 서방 쪽하고 교류가 좋았습니다. 인프라도 좋아요. 네. 공항이 좋고 항만이 있고 몸바사라는 큰 항구가 있거든요. 몸바사. 네. 그리고 이제 철도 같은 것도 놓여져 있고 하니까 네. 옛날부터 수출 수입이 원활했고 뭐 탄자니아나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 사회주의였고요. 이제 우간다는 아. 계속 전쟁하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동아프리카에서 투자할 곳 중에는 케냐가 가장 유력했었죠. 어, 그래요. 그래서 케냐가 그래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산업도 좀 발달한 편이고 소득도 좀 높은 편이고 근데 여전히 꽤 많은 분들은 굉장히 절대적 빈곤 상태에 살고 계신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라가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그 전에 있었던 경제 구조는 뭐 자기들이 발전하려는 경제 구조가 아니라 영국에다 갖다 주는 경제 구조였기 때문에 네. 그게 바뀌는 시간이 좀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뭐 포털 사이트 들어가거나 하면 맨날 뜨는 광고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아이 막 이렇게 팔이 이렇게 날리고 있고 아.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광고가 많이 전세적으로 있는 거를 그 케냐 분들도 알고는 계시죠? 아시죠? 다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 그분들 그거 엄청 싫어하죠. 아, 그죠? 아, 네. 그럴 것 같아. 네. 그거 뭐 각종 뭐 모금단체 뭐 이런 자선단체들이 네. 그렇게 사진이나 영상 찍어서 활용하는 거? 붙어 있고. 네. 네. 빈민촌이 있고 난민촌이 있어요. 예. 네. 빈민촌은 그냥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고 아까 말씀하신 파리 북구 이런 데는 난민촌 장면이 많습니다. 난민촌은 어디냐면 전쟁 나거나 엄청난 대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살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정말 참혹하죠. 집도 제대로 없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먹을 것도 없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외국 사람들도 있고 자기 나라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케냐 간 사람도 안에서 있어요. 계신 분도 예. 있고 근데 케냐 안에서 문제 발생한 건 아마 지금 없을 텐데 외국에서 이제 소말리아나 부룬디, 아, 루안다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수단 지금도 그런 데서 꾸역꾸역 살고 있는데 네네. 그런 데는 정말 열악해요. 막 애기들 팔 이렇게 가늘어가지고 주사바늘도 네. 안 꽂아지고 네.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겠죠. 제가 이제 케냐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키베라라는 동네가 있는데 네. 유명하죠. 예, 키베라에 저희가 이제 자주 취재를 하러 갑니다. 유명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쪽으로 취재를 요청을 몇 번 종종 하세요. 가난한 분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에요? 예, 마을이라기보다 이제 그 구역입니다. 거기에 제가 가보면은 애들이 가난한데 살이 토실토실 쪘어요. 어쨌든 밥은 먹고 사는 거예요. 아... 가난한 건 가난한 건데 네. 밥은 먹고 다니고 그 정도로 영양실조에 막 시달려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애들도 있겠죠. 근데 네. 일단 평균적으로 막 밥이 없어서 굶어 죽고 그런 끔찍한 상황은 없는 거예요. 일자리는 네. 없는데 밥이 나오려면 농업을 하는 건가요? 거기는 도시기 때문에 농업을 할 수가 없고요. 아, 이런저런 네. 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들이 네. 있다. 키베라 근처에 공단이 있습니다. 네. 공단이 있어서 거기로 이렇게 출퇴근하고 네, 네. 또 그쪽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뭐 청소나 되게 기술이 없이 할 수 있는 일들 네. 많이 해요. 왜냐면 지방에서 무작정 상경한 사람들이 그쪽에 제일 먼저 모이거든요. 네, 네, 네. 지방에서 아무런 기술이나 교육도 없는 분들이 서울에 가서 좀 잘 살아보자 하고 이제 나이로비에 오면 키베라, 단도라 이런 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진짜 흙수저 중에 흙수저다 보니까 네. 살림살이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굶어 죽는 건 아닌 거죠. 네네. 거기 나름대로 안에서 커뮤니티가 있고 서로서로 십시일반하고 도와주는 문화도 있고 하니까 난민들은 거기 가서 일하거나 살 수는 없어요? 난민이요? 네. 난민들은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아, 일자리도 가질 수 없고 네, 그 사람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네네네. 그 사람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몇십만 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보낸다든지 그런 거의 UN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난민촌은 하여튼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조차도 그건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광고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한 번씩 그 얘기를 해요. 네. 야, 한국 사람들이 이거 니네 나라라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제발 그런 거 좀 보여주지 마. 너도 그런 거 좀 찍지 마. 저한테. 너도 똑같아. 네. 아니 근데 그 저도 그 케냐 가서 이렇게 사람들 내가 케냐 한 3박 4일 있었거든. 네네.
그 사람들이 되게 밝아요. 아. 네? 그죠? 맞습니다. 케냐에서 만났던 그 케냐 사람들의 인상이 굉장히 밝고 친절해. 네. 외국 사람한테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굉장히 친절했던 기억이 나요. 네, 네, 네. 인종차별 이런 거 별로 없나? 우리는? 일단 케냐 사람들 마인드는 되게 오픈마인드입니다. 어. 외국인들 되게 좋아하고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쿠나 마타타 이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다른 거에 대해서 자기들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걸 이상하게 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 다른 동네 가면 치안 때문에 왜 못 살아요?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죠. 외국인이 거의 이제 현금이나 고가 귀중품 같은 걸 가지고 다니니까 나쁜 놈들은 어딜 가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케냐 사람들은 친절하고 네. 브랜드리 한데 네. 나쁜 사람들 이거 여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한국도 마찬가지죠.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나쁜 사람들은 있는데 치안이 유지되면 그 나쁜 마음이 바깥으로 안 드러나거나 못 드러나고 네. 치안이 불안하고 유지가 안 되면 그냥 그게 쉽게 드러나는 거겠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의협심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놈도 있고 착한 놈도 있고 치안이 그걸 조절해 주긴 하는데 그 케냐 사람들은 일단은 마음이 되게 좋은 쪽이에요. 제가 어디랑 비교할 수 있냐면 남아공 같은 데는 네. 아, 위험해. 외국인을 그냥 무시하고 또 니들이 우리나라 잘못되게 했어 이런 생각하거든요. 원망 같은 게 많고 나이지리아랑 남아공 왜냐면 여기는 나이지리아가 영국의 상관이 1860년대 30년대 이쯤 되게 일찍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네. 옛날부터 나이지리아하고는 부족하고 되게 싸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아공도 옛날 300년 전부터 네덜란드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네네. 현지인들 막 굉장히 괴롭히고 또 줄루족하고 이제 영국 사람들 전쟁도 하고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아공이나 나이지리아는. 근데 케냐는 사실 19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식민지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그렇게 막 되게 싸우고 싶어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외국인 도와주려고 하고 네. 만약에 외국인이 피해를 입으면은 괜히 자기가 와가지고 미안해 저런 사람들도 그래요? 있지만 사실 케냐는 너희를 좋아해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런 식으로 의협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케냐에 대한 자부심이 또 있구나. 네. 자기 나라를 좋은 나라라고 보여주고 싶어해요. 아 그래요. 네. 자, 이 케냐에 아주 뭐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아마 많을 것 같은데 네. 가보고 아. 싶어. 갈 수가 없어. 예, 일단은 우리 송태 작가님 말씀으로만 일단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그 실제로 케냐에서 또 겪으셨던 많은 일들이 좀 있으실 테니까 그런 것들 실제로 피부로 느끼신 이야기들을 이제 저희랑 함께 뭐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좀 만나서 나눴으면 좋겠고요. 가시기 전에 끝으로 저 케냐에서 드신 아주 독특한 음식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면 뭐 있습니까? 길거리 재미로. 음식도 많이 먹잖아요. 네. 예고편 겸해서 어떤 거가 혹시 아주 독특한 음식? 아, 한국에서 도저히 상상도 못할. 아 한국에서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음식이면 네. 돌멩이. 돌멩이를 먹어요? 돌멩이로 먹. 돌을 먹습니다. 아이씨. 돌. 말도 안 돼. 우리 안 가봐고 우리 형 기껏해야 3박4일 가 있었다고 우리 무시하는 거죠? 돌멩이 던진다. 돌멩이는 뭐예요? 이게 그 음식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건강 보조 식품 이런 느낌으로 돌을 먹어요. 사람들이 진짜로? 진짜 돌을 먹는다고요? 네네네 돌을 먹어요. 얼마나 돌을 먹어요? 한 이만한 정도의 탁구공만한 돌 이런 걸 이제 먹는데 뭐 그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삼프로TV 80만 명이 봅니다. 네 이 돌이 이제 뭐냐면은 임신하신 분들이 많이 드세요. 거기 철이 들어서 그런가? 예. 그분들 설명도 그래요. 맞습니다. 철이나 칼슘 이런 거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먹는데 그것도 그건데 이제 그 임신하시면 여성분들이 속에서 좀 안 좋으시잖아요. 속이 미식미식하시고 예, 울렁울렁하시고 하신데 그걸 잡아주는 역할이 있다고. 묵직하게. 예. 돌이. 예. 눌러줘. 네. 아, 그걸 씹어 드신다고요? 그걸 씹어 먹습니다. 씹혀요? 어떻게 씹어 먹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만한 돌을. 돌이 무슨 차돌 같이 이런 단단한 그런 돌이 아니라. 아, 굉장히 같은. 곱고 무슨 분필같이 그렇게 고운 아, 그런 돌이 있어요. 그래. 네. 아 고운 진흙 단단하게 뭉쳐진 거 정도. 네. 아 그걸 어쨌든 씹어 드신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씹어서 드시는데 저도 먹어봤는데. 먹어봤어요? 예, 예, 예. 한번 현지인들이 먹길래. 따뜻하게 해서 먹어요? 군돌 있어? 군돌? 생으로 먹습니다. 아 구운 돌도 있습니다. 구운 돌도 있어? 네 구운 돌도 있습니다. 구우면 이거요? 네 마트에 가면은 구운 돌 따로 팔아요. 로스티드 스톤 해가지고 팝니다. 아 로스티드 스톤?
훈제도 있고. 아니, 그거. 지금 우리가 못 간다고 막 그냥 막. 맞아, 그 유통기한 지나면 못 먹어. 난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있습니다. 그 제가 증거자료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가 화면으로. 다음 주에 가져올 수도 있어요. 사진 좀 여러 개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로스티드 스톤? 네네. 구운 돌까지. 그러니까 돌이 예전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돌멩이 그냥 이거 먹으면 기생충 있다. 그러니까 기생충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네, 벌레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아 그럼 구워 먹으면 되지 해서 로스티드 톤을 만들었어요. 와. 아 팔아요? 네, 마트에 가면 마트에서 있습니다. 마트에서 판대잖아요 네. 지금. 마트에서. 아니 그 마트도 두 번인가 갔는데. 그 돌은 어디서 줍는 거예요? 광산처럼 특별한 또 그 맥이 광맥이 깨끗한 데가 사실 예, 있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요거 여기다 나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흙으로 그 돌을 그냥 뭉치면 되잖아요. 어차피 부셔 먹을 거. 거기에 딸기 맛 뭐 바나나 맛 이런 거 넣어서 팔면 잘 될 것 같은데 그 장사? 향을 그 아까 말씀드린 로스티드 스톤 있잖아요. 그건 그런 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훈제 향이죠. 약간 그 박하 향 같은 걸 넣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네. 옛날에 간장 그 저 내릴 때 보면은 그 돌 있잖아. 돌을 크게 해가지고 네. 딱 넣으면 거기가 이제 뭐랄까 이제 방부 효과도 내고잖아. 살균소도 뭐 이런 거예요? 돌게장 몰라? 아니, 그거는 저 돌게 그 다 눌러서 양념 잘 배라고 좀 그 무거우라고 넣는 거고. 네, 일단 좀 요 정도로 일단은 예고편을 만들어 놓고요. 다음 시간 아주 재미있을 방송 내용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아 근데 진짜 뭐 책 보고 공부해 온 건 하나도 없네. 거기 현지에서도 듣고. 아, 그런 건 우리가 기대도 안 해. 그런 건 해줄 분 많아요. 하지만 거기서 직접 사냥 운동 사셨던 분들은 그럼, 그거는 없기 때문에. 네. 자, 우리 아프리카 좋으니까의 작가이시고 또 케냐 현지 TV 방송국에서 제작팀 장까지 하셨던 우리 송태진 작가님, 송태 진짜 아프리카 유튜브까지 운영하시는 우리 송태진 작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